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어의 아침의 박재영입니다. 오늘 4월 2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나스닥도 좋았고요. S&P도 좋았습니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안 이런 것들이 좀 뒤늦게 호응을 받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금리도 조금 떨어지면서 기술주도 반등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조금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걱정들도 생길 겁니다. 많이 하락한 기술주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1.5%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파 가격은 300% 올랐다라고 하네요. 요새 파테크 하시는 분들 많다라고 합니다. 텃밭에 파 심어놓고 비트코인보다 빨리 올라가는 파테크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 이런 정보들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 좀더 해보도록 하고요. 간밤에 있었던 뉴스들 정리를 해보죠. 어제부터 저희가 새로운 얼굴을 모셨는데요. 유하영 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방송하고 나서 혹시 뭐 연락 받은 데 있어요? 너 방송 나오더라. 아직까지. 아직은 아,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열심히 하다 보면 알아보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잘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 준비하셨는지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네, 미국 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의 모든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히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1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6.98포인트 상승한 4,019.8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생 이후 지난해 3월 23일에는 2,237.40까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후 1년여 만에 80% 이상 오르게 된 것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2조 2,500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년간 도로 교량, 항구 재건 등 전통적 인프라는 물론이고 제조업 부흥,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기후 변화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끝인가요? 네. 투자를 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2조 이게 끝이 아니다.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어제 나왔을 때는 2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런 발표로 S&P가 4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하영 씨는 S&P, 나스닥.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어떤 거? S&P, 나스닥. 전 나스닥이요. 아, 역시 공격적이네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을 주로 보고 있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3,300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 거기 뭐 S&P 500에 내놓으라 하는 주식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저희가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업계 최초로 실시간 시세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자사 주식을 이달 14일 나스닥에 직상장한다고 합니다. 2012년 설립된 코인베이스는 개인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0년 지난해 코인베이스의 매출은 13억 달러였고, 처음으로 3억 2,200만 달러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어제죠,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나스닥 직상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종목 코드, 티커는 COIN 코인이라고 합니다. 직상장 일자이자 첫 거래일은 이달 14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직상장은 전통적 기업 공개 IPO와 다르게 사전에 주식을 팔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공모가는 없습니다. 다만 전날 밤에 기업 공개와 달리 이제 준거 가격을 공개하고 상장 당일에 나스닥 거래소에서 주문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번에 계획한 직상장 주식은 1억 1,490만 주인데요. 이에 따라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높고 매출 96% 이상의 수수료 매출의 96%를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이 회사의 주가도 크게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이야기가 최근에 우리 그 두나무 때문에 두나무 상장 때문에 두나무가 미국 상장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1위 업체인데 시장에서 평가하기는 100조 이야기하더라고요. 100조. 쿠팡이 100조였잖아요. 네. 쿠팡만큼 할 것이다. 그래서 두나무도 급등하고 뭐 그랬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비트코인이 또 7,300만 원 넘었죠? 300만 원 넘었어요. 사실 뭐 세상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도에는 회사에 없었겠지만 네. 2017년도에는 사실 증권회사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막았어요. 직원들. 네. 그만큼 막 위험하다. 변동성이 큰 건 맞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몇몇 이제 기업 뭐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 커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고 테슬라는 자동차도 비트코인으로 네.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점점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공식 화폐로 인정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 코인 거래소가 코인 거래소만 논한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비트코인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코스닥의 거래 대금보다 많다. 맞아요. 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인베이스나 빗썸, 업비트 이런 쪽이 돈을 참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번다니까 부럽네요. 네, 두 번째 뉴스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뉴스 들어볼까요? 네,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올해부터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 적용을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지배적 구조 측면에서도 착한 기업인지를 고려해서 투자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네, 투자 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수익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뭐 주류, 담배, 도박, 환경 파괴 등 뭐 이런 비윤리 등 사업을 하는 그런 죄악주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ESG 평가 결과에 따라서 투자를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과 또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의 조치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적용되면 ESG 문제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게 될 전망이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변화된 움직임에 맞물려 올해 기업들의 정기주주 총회에서도 ESG 경영이 핵심 이슈로 부상되기도 했는데요. 주요 대기업의 주총 안건으로 ESG와 관련된 정관을 변경하거나 또 조직을 신설하는 그런 선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군요. 이제는 사실 이제 돈만 열심히 버는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성장할 때나 이제 뭐 예전에 뭐 패널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한강이 저랑 또 약간 세대가 달라서 네, 나 때는 네 저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때는 막 이게 한강에 막 폐수 버리고 그래서 한강에 등급은 물고기가 돌아다닌다 이런 게 저 어릴 때는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큰 뉴스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이제 기업이 돈만 번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돈도 벌고 사회적 책임도 함께 하는. 그리고 환경을 생각 안 하면 지금 테슬라가 돈을 엄청 벌고 있는데 그 엄청 버는 것 중에 일부는 정말 일부겠지만 탄소 배출권 네. 이런 것들 지금 유럽에서는
조만간 내연기관차는 아예 팔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ESG 사실 이게 먼 미래일 같지만 지금 당장 준비를 빨리 서둘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 큰 운용 기금인가요? 뭐 그런데 무시할 수 없겠죠. 국민연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인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빠르게 좀 진전이 되니까 이걸 또 투자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뉴스 준비하신다고 최근에 또 일찍 나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스 들어봤습니다. 뉴스 듣는 가운데 시장은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보죠. 코스피 지수는 27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3114포인트, 3100선을 회복을 했어요. 상승 종목 수가 520종목, 하락 종목 수가 200종목입니다. 뭐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네요. 3포인트 상승해서 969포인트입니다. 상승 종목이 830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이 320종목인데요. 전반적으로 최근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입니다. 바이오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도 좋고 어제 하이닉스가 6% 올랐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 뭐 경기가 좋고 수출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좀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600억 오늘 매수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수급의 주체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올라가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수급은 장 끝날 때까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의 코스닥 매수는 174억,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을 각각 120억, 30억 팔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날 미국 증시가 꽤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도 좋은데요. 전일 해외 증시 보면요. 다우가 0.5%, 나스닥이 1.7%나 올랐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술주 나스닥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올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하이닉스도 6% 급등했죠. 반도체 시장이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올라간 걸 이제 미국이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부양책 이거를 낱낱이 좀 파헤쳐 보니까 경기에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2조 달러에 약간 실망을 했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나올 거야. 뭐 미국의 민주당은 돈을 얼마나 쏟아 부으려는지 붓는다라고 생각하는지 더 나올 거라고 뭐 이런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책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채권을 다 발행하느냐 아니면 증세로 하느냐, 이게 재원 조달이 증세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금 범위세가 21%에서 28%까지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35%였습니다. 근데 이게 28%면 죽으라는 법은 아니죠. 일정 부분 올리긴 하지만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 수준은 아니구나. 트럼프 이전에는 38%였는데 28%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최악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 조달이 국채가 아니고 증세다. 이것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량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니까 기술주가 올라가게 된 거죠. 일단은 증세,
그 다음에 금리 하락 여파, 이걸로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했어요. 이 증세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근데 기술주가, 물론 이제 대형 빅테크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뭐 버는 돈이 없으니까 내 세금도 많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많이 벌겠지만 지금 당장 내 세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경기 자체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요, 64.7이 나왔어요. 50, 그러니까 제조업 PMI는 50 이상이면 좋다라는 거고, 5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건데, 50을 넘어서 64.7까지 갔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아니고 죄송합니다. ISM이 이 PMI, 제조업 지수를 기록해온 통계 역사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제조업 담당자들, 구매 담당자들은 시장을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5월 되면 백신 다 맞고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닐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도 막 미국에는 비행기 항공 운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고,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악몽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S&P도 좋았고, 뭐 반도체 급등했는데, 어제 TSMC 불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가 이제 연구동,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그 공장인데, 뭐 3나노, 2나노 이런 거 테스트를 했겠죠. 근데 2나노, 3나노가 지금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주진 않고 어제 TSMC가 12조인가요? 12조인가 13조 투자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파운드리 공정이 굉장히, 파운드리가 작년에 가동률이 100% 넘었다라고 하니까, TSMC의 가동률이 100% 넘었다라고 하면서 10조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마이크론도 실적이 좋았죠. 어제 마이크론 실적은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SMC도 5%, 마이크론도 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할 수밖에 없죠. 3.69%.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오스틴 공장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보고 있는데,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네? 그러면, 1월 11일 고점 이후에 계속 우하향 하던, 반도체 업종, 뭐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 지금,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업종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요. 예, 달러와 유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소폭 반등을 했어요. 소폭? 반등을 했고, 달러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유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제유가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 하면,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이 있었습니다. 증산 결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네? 라고 하면서 큰 반응은 없었고요. 이것보다는 미국 경기가 참 좋구나. 뭐 ISM 제조업 PMI라든지 어제 이제 주택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니까 미국 경기가 좋구나 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왔고, 달러 인덱스 하락했는데 이것도 뭐 말 붙이기 나름이죠. 위험 선호가 강화되고 있다. 주식이 이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인 달러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늘어났거든요. 이게 사실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날 발표된, 금요일날 매월 첫 주 금요일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비농업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랑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 앞두고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달러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부진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뭐 지표나 그런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만 보면, 아, 우리 가장 많이 보잖아요. 쌍봉이다. 쌍봉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 1.7에서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를 증세로만 다 메꾸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하락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 증세를 통한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채권 발행량이 좀 줄어드니까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이유를 붙이긴 했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1.7에서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위험 상황을 가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논리는 요거거든요. 장기물과 단기물의 스프레드. 단기물은 그대로 있죠. 안 움직입니다. 이게 2년물인데. 근데 장기물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 지금은 이 후자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근데 경기가 너무 과열돼가지고 막 이제 금리가 1.8, 1.9, 2.0, 10년물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위기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두고 또 올라가고, 기간 조정을 두고 올라가고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속도, 방향성은 문제가 아니고 속도가 지금 문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좀 떨어진 거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채팅창에 테마박님께서 오늘 삼성 현대의 날로 시작한다는데,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에요. 어제 자동차의 3월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뭐 우리는 뭐 현대기아차뿐이 없죠. 쌍용 거래 안 되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현대차 공장이 반도체 부족해서 멈춘다라는 것 때문인데, 요걸 우리 자동차 애널리스트죠. 김진우 수석이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반도체가 주선한 자동차 담합. 요새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담합이고 자동차도 담합이고 뭐 부족하니까. 이게 어제 데이터를 보면 현대차가 22.4%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도매 판매 기준으로. 기아차는 8.6% 증가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못했어요. 그런데 뭐냐, 이렇게 늘어난 게 뭐 많이 늘어났냐 적게 늘어났냐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돈 되는 차 위주로 생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아차는 8.6%뿐이 안 늘어났지만 차종별로 보면 카니발이 200% 증가했어요. 소렌토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무슨 얘기냐, 카니발 비싸잖아요. 모닝이 200% 증가한 게 아니라 카니발이 200% 증가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투싼, 신형 투싼 이런 것들 잘 팔렸다는 겁니다. G80, GV80 이런 제네시스 브랜드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무슨 얘기냐, 반도체가 없어요. 근데 사용되는 반도체는 똑같죠. 고급차라고 고급 반도체 쓰는 거 아니고 뭐 저급 반도체 쓰는 거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똑같은데, 반도체가 10개 있는데 차를 20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뭘 만들까요? 제네시스를 만들까요? 모닝을 만들까요? 당연히 비싼 차 만들어서 비싼 차 먼저 팔겠죠. 반도체로 인해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인기 차종의 재고가 빠르게 감소했다. 왜냐면 못 만드니까 재고 갖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재고가 감소해서 이제 비싼 차들 못 파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딜러들이 차 주세요. 그래, 차 줄게. 대신에 좀 비싸게 받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딜러들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A라는, 뭐, 제네시스 한 대 팔면 몇 프로? 아반떼 한 대 팔면 몇 프로? 당연히 제네시스, 이런 뭐, 비싼 차들이 절대적인 금액은 많겠지만, 신형차들은 안 줘도 팔리니까. 지금 아이오닉 같은 거 26,000대, 뭐, 재작년에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대 사전 예약이었나요? 사전 예약 이렇게 많은 애들 돈을 딜러한테 돈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줘도 팔리는데. 인센티브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하락합니다. 인센티브라는 거는 부채예요. 부채. 딜러들이 팔면 팔수록 그 부채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실적이, 이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반도체 부족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냐? 반도체 부족의 근원은 예상보다 수요가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경기가 좋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업체들이 잘못했거나 반도체 업체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 요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재고를 확보해 놓은 건데, 한 10개 정도 팔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재고를 확보해 놓은 건데 20개, 30개가 팔린다는 거죠. 그럼 이건 달리 생각해 보면 차를 못 팔아서 자동차 업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야 수요가 너무 좋구나, 그러면 결론은 만들면 팔리겠구나. 예전에 자동차는 만들면 팔리는 시장이 아니라 만들어서 밀어내는 시장이었는데, 딜러에 돈 줘가면서 지금 만들면 팔리는 시장이니까 수익성이 좋아지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좀 걱정도 있죠. 현대차 울산 공장이 생산을 못하면 어떻게 팔아요? 생산을 못하면 못 파는 겁니다. 1분기 실적, 돈이 되는 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익이 좋아질 겁니다. 또 하나는 공장이 멈춰서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이익이 늘어나는지, 이걸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1분기 실적에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이 멈춰서 실적이 진짜 안 좋아질 거냐, 이거는 4월 말에 판매 데이터, 4월달 판매 데이터를 한번 딱 성적표를 받아보면 대충 감이 나올 겁니다. 실적이 진짜 뭐 곤두박질 칠지 1분기에 비해서, 아니면 그래도 공장이 돌아가긴 돌아갔고 돌아가는 가중에 비싼 차들 많이 팔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4월 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동차 업종. 이 왜 자동차를 말씀드리냐면요, 전략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11월, 12월, 1월 초까지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11월 주가가 수직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9만 6천 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지수가 3,300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동차 무슨 얘기가 있었냐, 애플카 이야기가 있으면서 현대기아차가 날아가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시절이 그립다라고 하면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게 올라가야 그 시절 3,300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서 자동차 이야기는 드렸고, 삼성전자 실적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 보고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11월 같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또 한번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되겠죠. 지금 금리가 하락하고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되는 일이에요.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니까 기술주가 좋아요. 근데 경제지표들이 좋게 나오니까 경기 민감지수도 좋습니다. 둘 다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에 몰빵을 하자가 아니라 비중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지표 중에 소비자 물가가 1.5% 상승했습니다. 14개월 만에 최대치고요. 앞으로는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작년에 저유가였죠. 3월, 4월까지 저유가였습니다. 5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작년 유가 기저효과를 계속 반영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팥 가격이 안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큼 안 내리고 있어요. 팥 가격이 300% 올랐다는데, 식료품, 원자재 이런 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산품 가격도 올라가. 지금 뭐 맥주 가격 올린다, 요구르트 가격 올린다, 두유 가격 올린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식료품 가격까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금리가 계속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 이건 둘 중에 하나 모순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그러니까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를 지금 굳이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가치주 쪽이, 성장주 쪽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나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수출도 잘 되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역대급 수출, 3월 달에 역대급 수출이었죠. 500억 달러 넘어섰으니까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출을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1분기 성적표가 안 좋진 않을 거예요. 1분기 성적표가 기업들의, 특히 대기업들, 수출 기업들의 성적표가 안 좋진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 때문에 조금 그렇다 쳐도 어제 하이닉스가 6% 급등한 거는 의미심장하다라는 겁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S&P500은 신고가, 나스닥은 아직 신고가는 아니에요. 신고가 그 밑에 와 있는데 키 맞추기로 기술주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길게 본다,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주 가치주 쪽으로 전략을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저의 전략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키스리서치를 통해서 업종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보를, 힌트를 좀 더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시장 정리해서, 오늘 시장 정리해서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